의학적 통계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짜 우리나라는 많이 길이가 모자른가요? 아주 일부분의 논문을 가지고 자꾸 지금 우리나라 뭐 6.9cm라고 막 자꾸 약간 비하도 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보셨어요? BTS 따라하는 영국 사람인데 BTS 멤버 누구를 좋아한대. 그러니까 막 얼굴도 그렇게 고치고 성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얘가 마지막으로 이제 태국 가가지고 음경 축소술 받을 거라고. 그런 아무 근거 없어요. 근거가 대부분 다 일단 기본 10cm 넘어요 일단.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작다 이런 건 또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이고, 우리가 외국 사람 흑인하고 이렇게 백형들 볼 때는 야동으로 보잖아, 이렇게. 그 사람들도 큰 사람들 보는 거지. 아니, 그 미국 사람들 다 톰 크루즈처럼 생겼어, 이렇게. 물론 약간 우리보다 클 수는 있겠지만, 평균 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2 평균 키가 173가 요 정도로 됐다고 하는데, 1등 나라가 보면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약간 북유럽 나라들인데 거기가 180 넘더라고,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키는 통계를 내기 쉽잖아, 이렇게. 백인들하고 봤을 때 동양인들 특히나 동남아시아 쪽이 사람들이 좀 작잖아, 유전적으로. 그런 거는 다 나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고, 약간 작은 느낌이 날 수 있지만, 과추도 약간 그래서 그렇게는 생각을 하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키가 크다고 그 과추가 비례해서 다 크느냐 그런 건 아니었거든 솔직하게. 이전에 있던 병원에 수술 받으러 온 외국인 친구도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에서 그래도 좀 머리도 좀 단정하고 교수를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흑인 백인 다 봤거든. 내 거보단 커. 아니 물론 까레는 거보다 작다는 게 아니고 내 거보단 크긴 컸어. 근데 우와, 야동에서 봤을 때처럼 이거 완전히 대박이다 이런 크기는 아니었거든. 물론 내 거보다 컸지만 정신 승리하는 거지. 아이씨 너도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아이씨 놀랬잖아 이 새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 한번 보세요. 보면 평균 길이 18cm라니까. 휴지심은 기본적으로 안 들어간대. 짜증나 죽겠어 진짜. 휴지심이 안 들어갈 정도면 두께 상당한 거거든. 내가 어느 방송에서 영상에서 그런 말한 적이 있거든. 기발됐을 때 휴지심이 안 들어가면 그건 진짜 내가 학교를 치면 스카이다. 그러고 그게 막 안에 넣고 기발시켰을 때 막 종이에 찢어진다. 그러면 하버드 유학생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형 고마워 나 하버드 유학 가야 될까봐, 형 나 전액은 아니지만 반액장학생은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막 댓글 달린 거 보면 너무나 크고 굵기 때문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 솔직히 또. 그러고 보면 미래는 밝아. 근데 포경수술 설왕설래 하잖아 솔직하게. 물어볼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물어봐 내한테. 아 요즘은 포경수술 안 하는 추세라던데 포경수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내가 물어보지. 요즘 포경수술 안 하는 추세라는데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냐고. 공신력 있는 데서 누가 말을 했냐고. 아니면 대한비뇨약회에서 요즘은 포경수술 권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많이 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뭐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본인도 모르게 무척 쓰고 있잖아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아무 근거가 없잖아 그런 거. 그럼 또 물어볼 거 아니야 포경수술. 물어보려고 했죠 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팩트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느 교과서 에서 포경 수술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위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성병의 확률이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는 제시를 하면서 스웨덴인가 외국에 샤워 시설 보급이 엄청나게 되면서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성병이 거의 없더라. 그 나라는 포경 수술 인구가 한 2%밖에 안 된다는데 성병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 보니까 포경 수술 영향이 아니고 샤워 시설이 늘어나면서. 그럼 그는 이해가 되는 거잖아. 위생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포경을 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하는 친구들이 키보드에서 뭐라고 해요? 대부분 의사들 돈벌이 때문에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감이 그 표피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걸 잘라내서 거의 뭐 성불고자를 만드는 수준이다라는 뇌피셜을 막 적어내고 있단 말.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죠 약간. 이렇게 하면 또 공부 좀 해라 이 병 의사 새끼가 논문 안 사다보고 그러면. 논문은 논문이고 포경수술하면 안 좋아해라고 하면 한 달만 시간 좀 내가 논문을 만들 수 있는. 논문은 내 의견이야 그 의견. 포경수술 40분 50분에서 20만원 30만원 받는데 나 하기 싫거든 솔직하게. 부가가치 도저히 낮은 수술인데. 그러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제 자식에게 뭐 포경수술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 이 자녀가 몇 살 때 하는 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근데 어릴 때 해야지 여러 가지 성병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좋게 돼 있는데 이미 지금 어차피 늦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의식이 있고 초등학교 최소한 고학년 중학교 정도 됐을 때 애기랑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자기도 하기 싫어요 주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킬 수 없는 거죠 억지로. 아 애기 때 하는 게 좋아요? 아, 원래는 태어나자마자 하라고 되어 있긴 돼 있어요 교과서에. 아, 보면 어떤 성병을 맞고 하는 목적이 되었을 때는 까레님 나이가 됐을 때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런 에이즈라든가 60% 맞고 50% 맞고 성관계 하기 전에 막는 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 하지 말고 처음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이미 까져 있는 상태가 훨씬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는 거죠. 애가 죽어도 싫다고 해. 근데 과추를 까보니까 기두랑과 표피랑 다 분리되고 까져 소변 넣을 때도 아무 지장 없고 애 자주 씻고 자라고 있고 자기 죽어도 하기 싫대. 그럼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내 새끼한테는 포경수술 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쥐가 싫다면 나는 안 시키는 거지. 그리고 또 아,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희한하게. 제 학회 가면 욕먹고 너 포경수술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얘 제명시켜. 미국 영국 어느 외국 학회 가고 우리나라 학교 어딜 가도 포경수술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언급할 것 같아. 비뇨약과 학회 가면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언급도 안 돼. 관심도 없고 전혀. 그렇게 관심 없는 주제야. 관심 없어 그냥.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지금 현재 병원 인테리어 하고 계신데 비뇨기과 이제 인테리어로 온 사람도 비뇨약과 네, 저번에도 비뇨기
이게 안 된다니까. 회장님, 우리 이거 그냥 비뇨기과 합시다. 이게 도시에네. 오늘 오다가도 역삼동에 비뇨기과인데 간판 바꿀 생각도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비뇨기과로 된 병원 있잖아요. 그거는 바꾸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이 비뇨기과는 용처를 못 쓰기 때문에 간판을 그렇게 넣은 사람들이고, 기존에 비뇨기과 되어 있는데, 우리 비뇨기과로 바뀌었네. 간판 바꿔야지 하면서 바꾸는 병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안 먹혀, 진짜로. 이 비뇨의학과에도 인테리어 하러 오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비뇨기과에서 그런 인테리어들을 해주나요? 일반 비뇨기과는 잘 못하는 데가 많아요. 일반 비뇨기과는 못하고. 그럼 왜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피부과 나오면 졸업하자마자 나왔던 레이저 기계가 있으면 자기가 레이저기 알아요. 모르지 당연히. 성형외과 마찬가지예요. 4년차 끝나고 나오면 쌍꺼풀 수술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몰라요. 이렇게 의료 전... 목적만 해봤지 몰라요. 목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뇨기과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는 질병만 다루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발기 보형물 그 수술을 하는 경우 있지만 학대 수술 개념은 거의 안 하거든. 거의 그런 걸 배워가지고 영업을 하는 병원들이 꽤 있잖아요. 보면 그런 병원들은 좀 특화돼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보통 어떤 쪽에 인테리어를 하러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 요새 기발이 너무 안 돼요. 힘이 딸려요. 기발 좋게 해주세요 하면 너는 이게 문제 있구나. 딱 A란 약 처방. 너는 B가 문제 있네. B란 약 처방. 딱딱이 맞아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통 그런 사람도 보면 뱃살도 많이 나와 있고 당뇨도 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기저질환 잘 치료하세요. 뭐 잘하세요. 살 빼세요. 늘 하는 잔소리 있잖아. 담배 피면 아싸 하나 걸렸구나. 가지고 담배 끊으세요 하고 술도 많이 마시죠. 저 술은 안 먹는다. 아 예. 찾아가는 거지 이렇게 진짜로. 그 외에 그냥 크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그 원하는 만큼 크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해바라기라던가 그런 것들도 병원에서 보통 하는 거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실리콘 넣는 거는 좀 난이도가 낮죠. 약간 쉽게 말하면 그런 거는 실제로 일단 뭐 남자들은 자기가 했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가 만족도가 있을 테지만 그게 파트너한테도 만족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케바케죠. 케바케. 여자친구는 예쁜 B컵이었는데 나 마음에 들었는데 한 두어 달 잠수 타더만 갑자기 어색한 D컵이 돼서 왔어. 그럼 짜증날 수도 있잖아. 그렇지만 D컵이 돼 왔을 때 더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과추도 이렇게 튜닝에서 나타났을 때 여자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작았던 친구들은 수술하면 확실히 효과 좋아 진짜. 집 나가 마누라 다시 돌아와요 진짜. 전어야 전어 완전히. 가을 전어 냄새 풍기면 돼 이렇게. 근데 워낙 평소에도 좋았어. 근데 더 좋아지려고 하다 보면 그 우리 막 예쁜 몸 쫙 근육질은 여자들이 대부분 좋아하지만 그 막 보디빌더들 막 진짜 근육 어마어마한 사람들 있잖아. 그 정도 되면 좀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질 사이즈 안 맞거나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아 이것도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니까. 약간 이게 약간 소꿉막 개념이잖아요. 약간 사회초년생인데 여자랑 소개팅한다. 보통 뭘 물어봐요 이렇게. 취미 특기 같은 거 고리타고 물어보고 직장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만 다 자기랑 맞춰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야? 속궁합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작 말을 못 하잖아.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 봐요. 나중에 그런 세상이 안 오겠지만 저 해바라기 튜닝했고요. 기발전 7cm, 기발후 13cm, 두께 12cm입니다. 자기 프로필을 까는 거지. 여자가 저는 약간 좀 넓은 편이라서 좀 큰 사람을 원해요. 약간 아,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이걸 맞춰봐야 된다니까. 여자 질은 요만했는데 남자 길이 커.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성관계 할 때마다 애 낳는 느낌이니까 성관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자는 막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이야. 막 너무 넓어. 근데 남자 과추는 진짜 젓가락만 해. 이게 안 맞. 잖아 이렇게. 그렇죠. 공중에서 바람 소리만 들릴 거 아니야. 휘휘휘 그러다가 그럼 다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오는 불편함 때문에 수술한 분들은 진짜 가을 전어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잘 맞았는데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후회하는 분들도 드물게 있고 약간. 이건 본인의 만족도도 중요한데 결국 파트너하고 이게 서로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 맞추는 게 원래 중요한데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이 선택할 때는 자기 만족이 큰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경우였냐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인데 자기 버킷리스트라고 죄송한데 어르신 혹시 기발 되십니까? 라면 안 된 지 오래됐다. 그럼 내가 이거 기발도 안 되는데 굳이 수술 왜 하시려고 하면 내가 뒷집에 김노인하고 목욕탕 할 때마다 내가 주눅이 들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이겨봐야 돼 하면서 진짜로 그래 이렇게 평생 자기는 사우나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앉아보는 게 이게 소원이었다면서. 비뇨기과 쪽에서 가장 많은 암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비뇨기과에서는 제일 많은 건 전립선암이죠. 전립선암. 전립선의 역할이 뭐예요? 원래 정액 만드는 역할이 정액. 정낭에서 한 80% 만드나 전립선에서 한 20% 만들고 하지만 그게 기능이 별로 없다고. 괜히 쓸데없이 커지기만 커지면 오줌 잘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암 생기게 하고 굳이 좋은 건 모르겠는데 나쁜 것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약간 계륵 같은 존재예요. 약간. 그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반드시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뭐가 안 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정액은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립선암 수술한 분들은 전립선을 떼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발기가 돼가지고 성관계는 다 하고 클라이막스까지 다 올라가더라도 드라이 이제큘레이션이 돼가지고 정액이 안 나와지 정액이.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과추가 이렇게 막 쥐어짜주면서 우와 울컥 울컥 울컥하면서 뭐가 네.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네. 울컥 울컥 울컥을 하는 느낌은 오지만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전립선 비대칭 약 중에서 약을 먹으면 리트로그레이드 이제큘레이션이 돼가지고 역행성 사정이라는 게 있거든. 네. 사정을 하게 되면 과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방광으로 거꾸로 들어가. 그러면 팍 발사하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기분이 영 별로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전립선 암이 제일 많으면은 이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근데 너무 요즘은 서구화된 식생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1등암이 전립선암이란 말이에요. 사망률은 2등이고 발생률은 1등이야. 어마어마하게 폐암이랑 두 개가 가장 사회 심각한 질병 수준이에요. 약간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약간 이게 식생활도 이렇게 약간 서양화되고 있으니까 전립선암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물론 검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토마토라든가 몇 가지 음식은 전립선이 좋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토마토 주스 같은 거 이런 일부러 좀 챙겨 먹는 편이죠 일부러.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아 이건 조금 뭐 암이든 뭐 암은 증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기 검진에서 피 검사를 해야 되고 50대 넘어가면 피 검사는 내가 봤을 때 정기적으로 맞는 좋아요. 전립선 피 검사 수치 검사도 하고 약간 비뇨장에 소변이 나올 때 좀 불편하다 그러면 빨리 병원 가가지고 조기에 검진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하면 꾸준히 관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즘은 조기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암이니까 진행되면 위험한 거죠 이렇게. 이게 퍼지면 위험한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옛날에는 퍼져가지고 이 뼈로 전이 잘 돼도 뼈로 뼈가 전이 됐는데 이미 암이 진단되면서 계속 아파서 평소 아프다가 툭 부딪혔는데 힘 별로 안 줬는데 부러져 버린 거예요. 골절돼서 왔는데 보니까 그런 거 우리가 패솔로직 프랙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뼈가 부러진 게 다른 원인 병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 보면 전립선암이 진행이 돼가지고 뼈까지 막 드글드글하게 퍼졌다가 결국 뼈가 부러지는 수준. 신장도 비뇨기과의 영역이죠. 신장은 그냥 내과적으로 콩팥이 안 좋아서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는 신장 내과라고 있고 네. 근데 거기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면 신장 외과 쉽게 말하면 비뇨약과로 오는 거고요. 우스갯소리로 신장 외과라 부른다 우리가 비뇨약과를. 그러니까 결석이 생기기 전에 네. 결석이 안 생기게끔 노력하는 건 우리도 노력하는 거지만 신장 내과에서 막 다뤄졌다. 근데 결석이 생겨서 빼내야 되고 어떻게 물리적으로 없애야 돼요. 그럼 비뇨약과로 오는 거고 그게 그냥 신장 외과 개념인 거고. 이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 사고체 여러 가지 병이 있거든요. 이렇게 유전적인 것도 있고 지나면서 생기는 것도 있는데 요즘 짜게 많이 먹잖아요. 짜게 당뇨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신장 많이 망가지거든요. 눈도 망가지고 신장 망가지고 신경도 망가져. 신경 망가지면서 발기도 안 되고 콩팥 망가지는데 그런 병이 있던 거 아니면 여러 가지 막 사고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거고 약 잘못 먹어도 신장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 약이라는 건 대부분 간으로 독성을 제거하든가 신장으로 배설하는데 신장에 특히 안 좋은 우리 이제 진통제 같은 경우는 신장에 무리가 오는 진통제가 있어. 그런 걸 과다 복용했다라면 콩팥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콩팥을 한번 망가지면 급성 신부전, 급성이라는 건 다시 돌아올 여지가 있는데 만성 신부전으로 가가지고 만성 콩팥병이 생기면 솔직히 조금 요단강 이미 거는 거죠 이렇게. 더 이상 그때부터 안 나빠지게끔 유지만 시켜야 되는 거고 이미 나빠진 건 좋아지긴 힘들어요 이렇게 신장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신장 안 좋아져가지고 최악의 경우 결국에는 신장 기능을 대신하는 투석을 받는 경우는 진짜로 삶의 질이 장난 아닌 거죠. 일주일에 세 번씩 4시간인가 몇 시간에 누워가지고 피 걸러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평생. 내가 살면서 콩팥 망가지는 병은 제발 좀 조심하고 그래서 음식도 좀 순하게 좀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또 건강에 좋은 거니까 혈압 있으면 혈압 낮추려고 노력하는 거고 당뇨 안 생기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몸도 좋아지는 거지만 콩팥에 좋아지는 게 몸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독립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원 이제 오픈하시면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시고 좀 남들과 차별화를 좀 하고 싶으세요? 남성 수술을 워낙 많이 했고 남성 수술 자체도 했고 솔직하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솔직히. 아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아, 비웃는 건 이렇게 아, 기분 안 좋아. 그 어쨌든 간에 난 내가 제일 잘한다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수술로 메인을 하는데 야 나도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한 사람이고 대학병원에서 좀 물도 좀 먹었는데 남성에만 올인돼가지고 돈벌이만 혈안되어 있고 그런 진료를 볼 수 없는 능력까지 되어버린 어떻게 보면 퇴화된 병원에 느낌 너무 보기 싫은 거죠 솔직하게. 이 자존심 상으로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여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비뇨기과 욕 먹는 거라니까 오히려. 그 몇몇 병원 보면 질병 쪽으로 볼 형편이 안 돼.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 그 또 돈벌이도 잘 안 되니까. 우리 고객들에 대한 양심이나 그런 건 없어. 그냥 돈만 벌면 돼.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질병 보겠어요. 그리고 돈도 안 되지만 자기가 볼 능력이 안 되거든. 무슨 병인지 잘 몰라 이게. 그래서 남성에만 특화를 하는 거고 일부러. 그렇게 하니까 인식이 다 나빠지는 게 큰 맘 먹고 갔는데 여자 안 받아요 하면서 쫓아냈다는 거야 이렇게. 비뇨기과에서. 남성 수술만 할 거라고. 여자가 오든 아기가 오든 어른이 오든 내 지식의 범위 내에서 비뇨기 질병으로 오는 거는 다 보려고 하는 거죠 진짜. 그게 의사의 책무라 생각해서 그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아 이거 볼 시간에 저 수술 들어가면 수익이 괜찮고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수술 들어가겠지만 그게 상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외래 진료 보게 하고 내가 볼 능력이 안 되고 도대체 이거는 내가 모르겠다 하면 소견서 써가지고 큰 병에 보내주고 하는 게 이제 의사가 해야 될 일이죠. 비뇨기과에서는 질병 관련해서 하는 게 그렇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잘못했지만 대부분이 아까 말하는 대학병원 졸업해가지고 정상적인 비뇨기과라면 배뇨장애 뭐 혈뇨 결석 여러 가지 뭐 성병 이런 특화돼가지고 성실히 진료 보는 병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남성 병원이 불성실하다는 게 아니고 아 나는 이런 블루오션을 개척해야겠어 해가지고 남성 수술하니까 벌이도 괜찮고 하니까 나 이쪽 특화돼야겠어 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피부과 같은데 그런 경우 들어보셨죠? 뭐 무좀이라든가 이게 피부 질환으로 가면 잘 안 받고 우리는 미용 쪽이에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약간 이렇게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난 그게 싫어가지고 이걸 주로 하지만 질병 쪽 오더라도 언제든지 오시고 받게 하고 내가 못 보는 질병이
아니면 큰 병원 보내게끔 하는 지식을 쌓으려고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실명 다 보는 거죠. 내가 그렇다고 내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할 것도 아니고 새벽 2시에 막 콜 받아가지고 결석 치료할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는 제가 안 해요. 그래서 진료실을 그냥 일반 진료 보는 병원처럼 꾸며 놓을 거예요. 그냥 마치 그냥 길 가다 보면 수술하는 병원 아니고 비뇨기과 병원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내가 과추에서 피가 좀 나오는데 찝찝한데 그러면 그런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남성 의원 딱 돼 있으면 가기 꺼려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무슨 남성 의원 된 데는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아니거든. 비뇨기과 전문의만 비뇨기과 의원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피부과도 마찬가지고 성형외과도 네. 마찬가지고 자기 진료 과목이 자기 전문 과목이면 그 과를 쓸 수 있고 나도 지금 성형외과 피부과 겸할 수 있거든. 대신 근데 미용이니까 성형 쪽 이름 들어가게끔 닥터 조물주 뭐 이쁨 병원 이쁨 의원 해가지고 약간 이런 쪽 느낌 살리게 해놓고 진료 과목 적어놓고 피부과 성형외과 붙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표 남성 의원 중에 보면 몇 개 있잖아요 보면. 근데 거기는 비뇨기과를 못 쓰는 이유가 그 대표 원장이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거든. 다른 과 의사들이야 다른 과 의사. 근데 그런 분들이 수술을 못 한다는 건 아닌데 알고는 가야지. 물론 그 사람들이 남성 수술을 더 손쉽게 잘할 수도 있거든. 손재주 좋으면. 그렇지만 전문인은 아닌 거예요 전문인. 그래서 제가 이 말은 나중에 내 채널에서 늘 말하는 거지만 병원을 선택할 때 남성 의원 붙어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비뇨기과 전문의가 안 붙어 있고 그냥 전문의만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니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는 뭐 수술이라든가 전혀 할 줄 몰라. 해도 되게 못해. 그러면 월급이사에게 막 고용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성형외과에서 뭐 우리나라 유명한 우와 빌딩 있는 병원에 갔는데 쌍꺼풀 하는데 이 사람이 내 상금 첫 번째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 처음 수술하는 걸 무시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처음 수술하는 경우 있었고 우리나라 막 간식에 대가라 하는 분도 처음 수술했을 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음을 무시라는 게 아니고 본인 잘 알고 가시면 돼요. 물론 나 페이다한테 수술 받아가지고 페이다기 수술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페이다기에서도. 근데 만약에 까레 남성 의원 됐으면 까레한테 받고 싶지 갔는데 뭐 카레가 나오고 있고 갑자기 그러면 기분 어때요 그 솔직하게. 가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알고는 있으라고. 오늘 또 몇 달 만에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네,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또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계속 만나고 싶은 분이기도 하고. 아 감사합니다. 또 비슷한 컨셉에 하는 채널이 물론 밑에서 생겨나는 채널도 있을 거고 기존에 이게 스카이급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을 거지만 양이면 제가 까레 채널이 1등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꼭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고 시간 남으면 또 제 채널 와가지고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닥터 조물주 홍성우 원장님 모시고 비뇨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이스였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